일주보살 1급의 경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뽑아놨어요. 자, 초발신보살, 대승기신론에 이런 말이 있네요. 보살, 여기서 초발신보살이라고 그래요. 대승기신론에서는. 초발신보살은, 그런데 이게요. 원래 화엄경에서 초발신보살은 일지보살입니다. 왜냐? 보세요. 일지라야 발심이 제대로 된 거예요. 육바라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지가 된 게 초발심이라는 겁니다. 육바라밀을 진짜 이제 잘해야겠다라고 마음에서 그 변치 않는 확신이 생긴 게 발심인데, 발심은 변하면 안 돼요. 아침에 나 오늘 나 아침에 배우 될 거야. 저녁쯤엔 또 가수 될 거야. 이거 이런 발심은 그 여기서 말한 진정한 발심이 아니고 세세생생 생을관통해서 생을관통해서 난 육바라밀만 잘할 거야. 이 발심이 진짜 발심인데 그 발심은 일지부터 생겨요. 일지보살에서는 불성을 구현할 거야는 되지만 온전하게 육바라밀을 아직 그 육바라밀에서 딱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바라밀이 옳은 줄은 알아요. 그런데 그거면 다라는 건 아직 몰라요. 근데 일지는 육바라밀이 다라는 걸 아는 경지예요. 우주에 육바라밀이 다야. 근데 지금 제 얘기 듣고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도 막 친구분들한테 육바라밀이 다야. 근데 목에 칼이 딱 진짜 답니까 그러면? 아니 유튜브에 그렇게 저도 들었어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일주만 해도 육바라밀이 자명하고 귀하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이 옳은 주는 아는 게 1급이고 1급 1주는. 근데 육바라밀이 진짜 육바라밀이면 답니까? 라고 했을 때 다 답니다 라고 말하려면요. 일지는 돼야 돼요. 그럼 일지는 육바라밀이 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덕후가 된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아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죽으나 사나 육바라밀만 챙기면 우주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시간의 문제지 그거는 이거는 우주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1급에서 일찍까지는요. 결국 이때 이미 알아요. 육바라밀이 자명하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자명해서 해보고 이 경험치를 쌓는 시간이에요. 1급에서 일찍까지는. 그래서 경험치가 쌓여서 자연스럽게 익어서 어느 날 그냥 그게 다네. 그러니까 오만 내가 육바라밀로 또 도망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해봤는데 그냥 도망갈 길이 없더라 하는 이제 그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거죠. 수용. 오케이. 이게 여러분이 의지가 앞서서 인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진리의 인가는 항상 사실은 피동적으로 일어나요. 맞네 이게. 졌어. 이게 내가 졌어. 인정. 인정. 이 말이 되게 적극적이지 않죠? 인정. 그러니까 뭐 내가 도망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정.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인간은. 왜냐? 여러분이 아직 해볼 수 있으면 또 해봐요. 육바라밀이 답이라고. 혹시 아닐 수도 있잖아. 또 해보고. 또. 아니면 육바라밀이 답입니다 하고 아직 여러분은 수용이 안 일어났는데 여러분 내면에서는 아직 자명하지 않은데 뭐 저 피터팬이 헛소리 할 리는 없고 육바라밀이 답 맞아요. 이렇게. 근데 이건 여러분이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이면 아직 진리의 수용은 아니에요. 수용은 인간은요. 인욕이잖아요. 인욕바람이라서 인욕이 인가잖아요. 치욕스럽지만 맞네. 이게 인가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인가를 여러분이 하실 때 수동적인 상태여야 그게 깨끗해요. 즉 내가 힘을 다 빼고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경지. 그러니까 다른 수가 없어서 받아들이는. 그래서 육바라밀을 그 정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 1급은요 육바라밀을 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진 것 뿐이에요. 늘 깨어서 아공 복공은 베이스로 깔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육바라밀을 자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할 때 자명찜찜은 이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각이 예민해져 있다고요. 그리고 내 위주의 판단이 아니라 참나 위주의 판단할 자신도 있어요. 참나가 자명하다고 하는 거, 참나가 찜찜하다고 하는 거 이거 구별할 줄 알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미 달인이에요. 그분이 이 정도 실력 갖추고 열심히 달렸을 때 육바라밀에서 답이 딱 떨어져야 일지에 들어갑니다. 미심적인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1급이 되고 뭐 아무리 오랜 세월이 걸려도요. 1급 보살 불러다가 육바라밀 자명하냐 그러면 아직 조금 미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더 가는 거예요. 아직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서 딱 떨어질 때가 와요. 그래서 어느 날 뭐 이거는 뭐 천지에 이거밖에 없더라 이게 딱 나와요. 거기까지는 엄청난 실천을 통해서
이게 내공이 쌓여야 그게 떨어지는 거지 그냥 갑자기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제 책 보고 삘 받아서 오 육바라밀이 진리였구나. 저녁쯤에는 또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까 진짜 감동적이었는데 저녁쯤에는 육바라밀이요? 그래서 아 육바라밀 하고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건 발심이 아직 아니라고 해서 진짜 발심은 일지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이미 일주에서 참나를 밝히는 게 이제 그 내 인생의 길이라는 그 정도 발심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초발심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원래 초발심은 이건데 이것도 초발심으로 봐준다. 그래서 일주부터는 발심했다고 봐주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좀 그 더 감 더 오시죠? 좀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진짜 육바라밀이 답이구나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육바라밀 분석을 시도 때도 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빨리 답이 나요. 뭐 작은 일에도 하시고 큰 일에도 하고 나란 일에도 육바라밀 뭐 가족하고 싸우고 삐졌을 때도 육바라밀 아니면 뭐 이렇게 진짜 사소한 걸로 막 삐지잖아요. 막 그 계란 막 노른자 아껴 먹었는데 가족이 안 먹냐고 가져갔다. 막 그러면 큰일에 대범한 사람도요. 되게 사소한 데서 무너집니다. 막 이제 성질 내고 그럼 되게 자기도 좀 자괴감 들죠. 돌을 왜 닦았냐. 저도 그래요. 되게 작은 일에 크게 막 상처받고 막 이런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사실은 어디든 육바람이 써야지 되게 큰 데만 잘 막는다고 이게 아니에요. 되게 작은 데서 무너져요. 그 지금도 위대한 그 유명인들 위대한 사람이라고 뭐 위인전까지 나온 사람들 되게 작은 일에 무너집니다. 작은 일에 방심했다가 큰 거 다 날려 먹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게 없다니까요. 나중에 보면 작은 게 큰 거고 또 큰 게 작은 거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다 육바라밀 투입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는 이걸 아실 때까지 계속 경험치를 늘려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은 빨리 답을 내고 그 막 그냥 감동만 받고 계시면 이게 더뎌요. 계속 감동만 갖고 가시면 안 돼요. 그것도 그거 다 할 때가 와요. 그럼 다시 시들해져요. 근데 계속 해가지고 자명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나를 계속 그런 상황에 몰아넣어서 육바라밀로 문제를 계속 해결하게 시켜가지고 그냥 아 육바라밀 말고 뭐가 있겠어. 이게 빨리 여러분이 항복선언이 빨리 나야 돼요. 에고가 빨리 이게 다 에고 항복이에요. 인욕을 해. 진리 인간은 에고가 항복할 때마다 점프예요. 에고가 항복을 안 하잖아요. 그럼 아직 아닌 거예요. 육바라밀이라고? 아직 아닌 거예요. 더 가셔야 돼요. 더 구르고 구르셔야 육바라밀이라고 예, 항복이 돼요. 지금 이 우리나라 국민들도 양심이 답이라는데 아직 항복 안 하세요. 힘들 때만 양심 부르짖고 조금만 살만하면 양심 안 따집니다. 이 국민이 항복선언 나야 돼요. 진짜 양심이 답이더라 이 말 나올 때까지 또 많은 시련을 겪어야 됩니다. 뭐 망하라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는 시련이 와야 되겠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남의 일은 우리가 너 좀 굴러봐야 돼. 근데 자기는 굴을 생각을 별로 안 하죠. 똑같이 빨리 굴러서 답내는 게 장땡입니다. 계획적으로 굴러야 돼요. 아무데나 가서 막 구르지 마시고 육바라밀에 맞게 육바라밀 훈련장에서 구르시면 제일 빨리 레벨 딱 따요. 고개 좀. 나 회사에서 평생 고생 굴렀는데요. 육바라밀 잘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 소시오 회사에서 구르다 보면 소시오가 돼요. 소시오의 노하우들을 그대로 전수받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폭력 과정에서 또 폭력 자녀가 나오고 다신 안 할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선근이 있는 사람이 구르면요 폭력 과정에서 자라도 자기는 안 합니다. 근데 선근이 부족한 사람이 구르면 같이 돼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게 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떻게 자녀한테 어떻게 대하셨지? 아 때리셨지. 때리면 당당해요. 왜 그게 공식 자기한테는 그게 공식 같거든요. 그리고 다른 경험치가 없어요. 때려서 맞고 이런 식의 경험치만 있지 거기서 안아주는 그 길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그건 낯선 길인데 영성이 있으면 양심을 가지고 안 가보는 길도 가볼 수가 있는데 영성이 부족하면 사실은 더 못 갑니다. 하던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왜 회사가 엉망이고 사회가 엉망이냐 소시오 상사들 밑에서 계속 배양되고 있거든요. 다음 소시오가 다크포스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다스베이더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쪽은 막 그 뭐죠? 제다이 한 명 있고 두 명 있고 이러면 상대가 되나요? 제가 그런 그 영화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항상 상대방들은 물자도 풍부하고 조직력도 좋고
항상 저 집도 튼튼해요. 그렇죠? 배신도 안 하고. 이쪽은 그렇게 배신하고 서로 물자도 부족하고. 정의를 구현한다는데 그게 제가 볼 때 또 어느 정도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이익 앞에서는 그렇게 단결을 잘하는데 사람들이 양심으로 단결한다는 게 진짜 힘들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방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 영화 생각하시면서라도 나부터 좀 제다이로 거듭나자 하는 좀 마음을 먹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1급은 제가 그래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1급은 석사, 일진은 박사. 석사는 뭐죠? 박사 논문 쓸 자격은 됐다는 얘기죠. 양심 연구 제대로 할 양심 박사 될 자격이 된 정도지. 근데 누구는 석사부터 자질이 보여요. 이 친구 박사 논문 제대로 나오겠는데? 누구는 박사를 갈 수 있을까 이 친구가? 이게 그 선균의 차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1급 딱 되고 거기서 멈추고 누구는 1급까지 달려갑니다. 그 1급의 힘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1급에서 얻은 선정과 지혜의 자유한 힘을 가지고 자유자재의 힘을 가지고 육바라밀 연구를 해버려요. 그럼 그 답이 나와버려요. 요 느낌 아시겠죠? 1급이 왜 중요하냐? 1급이 돼야 육바라밀 연구를 에고를 초월해서 연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전에 양심 연구를 하면 다 에고적인 연구밖에 안 돼요. 양심에서 더 손해봤다더라 막 이런 에고적인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양심을 양심 있는 그대로 연구하려면 1급 실력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건 맞는데 자 근데 제가 학당에서 9급만 돼도 저는 사실은 구원 받았다고 본다는 건 뭐냐면 짧아서 그렇지 연구 실력이 좀 약해서 그렇지 짧게 계속 연구할 수 있어요. 양심이 돼. 9급만 넘어가도 참나랑 만날 수 있으면 참나 안에서 짧게 양심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해놓으시면요. 그게 엄청 고속으로 여러분 1급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1급까지도 고속으로 달리게 돼요. 저는 9급부터 잘하셔야 된다. 1급 된 뒤에 이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9급부터 참나를 잠깐 만나는 사이에도 양심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잠깐 깨어있는 동안에도 그냥 여러분 이 선근이 약한 게요. 잠깐 깨어있는 동안에 깨어있다 황홀하다만 따져요. 와, 나 방금 힐링됐어. 황홀해. 이런 얘기만 계속합니다. 명상을 평생 하는데. 누구는요? 인생의 10분 명상에서도 양심의 답을 얻어서 나와요. 아,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짧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 참나와의 만남에서 뭘 얻어내느냐가요. 그게 영성이 높고 낮고요, 사실.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잠깐 만날 때마다 내 인격을 변화시킬 답을 계속 얻어내시면요. 여러분이 1급보다 훨씬 대단하실 수도 있어요. 9급이 1급보다 더 위대한 양심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1급 잘못돼서 계속 참나, 나 황홀해, 나 참나야 하면서 사고치고 다니는 1급도 있겠죠. 근데 어떤 9급은요. 평상시 그냥 눈 풀려서 살다가도 딱 하루에 5분 깨어있는 동안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해요. 양심 분석해서. 이분 인생이 훨씬 더 찬란한 결과를 낳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급수 가지고 사람 재단할 수도 없는 게요. 결국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신 분들 보면 일반인이에요. 고승이 위대한 일을 하든가요. 나라 살리고 이런 거 독립운동 일반인들이 해요. 양심에 잠깐 감동한 사람이 큰일을 저지릅니다. 잠깐이라도 양심에 자기를 맡긴 사람이 큰일을 저지르지 평생 참나를 연구해도 참나를 되게 이 겉돌면서 연구하시면요. 그 보면 일생에 그 도움 안 되는 일이 경우 많아요. 세상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게 9급부터 이게 하나의 계급이라 하더라도요. 군대 계급. 병장인데 막 나라 구한 병장 될 수 있다고요. 소장인데 나라 팔아먹을 소장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위대한 공덕을 누가 짓느냐는 꼭 레벨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 찰나 깨어나서 해버리면 공자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게요. 꼭 뭐 나보다 더 높은 레벨을 갈 거라는 저는 의미보다는 너 깨어서만 성령의 뜻대로만 살면 나도 못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짓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시죠? 제가 9급부터 이미 여러분은 참나한테 맡기기만 하고 양심 분석만 하시면 이미 위대한 보살이실 수 있어요. 9급부터. 근데 저 보살은 하루에 5분만 활동해. 나머지 23시간 뭐 얼마는 좀 눈 풀려 있어요. 그런데 큰 죄는 안 저질러요. 그 기간 동안. 이거 눈 딱 번쩍할 때 엄청난 선행을 해버려요. 그럼 이 양반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훨씬 위대한 업적을 짓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고승은 반대로. 하루에 23시간 깨어있어요. 그냥 별거 없어요. 깨어있어요. 나머지 1시간 동안 막행이 짓을 하고 다녀요. 이건 마이너스, 나중에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저분은 막 한 달씩 선정에 들어 계셔. 그럼 선정 한 달 동안 뭐 별로 하신 일 없는 거고. 선정 속에서 뿅가 계셨다가 나오면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셔. 이 사람하고 눈 풀려 살다가도 딱 보고서 결제할 때만 눈 딱 빛나면 돼요. 어떤 회장님인데 평소에는 그렇게 뭐 맨 골프채 닦고 있고 별건 없어요. 근데 뭐 크게 남을 괴롭히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할 때만 눈빛 돌아가지고 양심 분석해서 해버려요. 이분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거 계산하셔야 돼요. 그 내가 몇 급이다 뭐 이런 거보다 깨어서 그때 양심에 딱 순수하기만 하시면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양심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잘 맡기는 사람이 사실은 더 제가 볼 때는 더 보살도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 견성해야 된다고 오메이려 해야 된다고 산에서 40년간 나오지도 않고 오메이려 오메이려 결국 오메이려 못하고 돌아가셔요. 자 이런 경우 참 난감하잖아요. 뭐라고 하기도 난감하잖아요. 그런 분보다 일상에서 살아가시면서 동네 뭐 편의점에서 내가 알바를 한다 알바하면서 보살도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죠. 자기는 자기 안에서 육바라밀의 힘을 키워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막연하게 정신승리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제가 뭐 정신승리 그때 말씀드렸죠. 깡패한테 얼굴 다 막고도 막 얼굴로 내가 다 막았다고 이렇게 혼자 그냥 생각하신 아니잖아요. 실제라고 안 맞는 건 아닌 거예요. 정신승리는 그냥 그건 위안책이지 자기가 진짜 얼굴로 막은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괴감이 들어 죽겠는데 혼자 정신승리하는 건 답이 안 되고요. 진짜로 저는 이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건 남들이 볼 때 저평가받는 일을 하시더라도 그걸 하면서 자기는 육바람을 공부를 하고 있고 육바람의 실력이 느는 걸 알잖아요. 그럼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위대한 보살도 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봉사 뛰고 막 속은 메말라 있어요. 남들이 하도 잘한다고 하니까 멈출 수는 없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요. 메말라 버리신 분들. 이러면 육바라밀이 안 닦여요. 실제로는. 속에서는 지금 완전히 황폐화되고 있어요. 여담인데 김수환 취기경이나 테레사 수녀 이런 분들도 그 후반기에 가서는 하느님이 안 느껴진다고 다 고백했어요. 하느님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사실. 이게 남이 보는 그런 모습하고요. 속 내면은 또 다릅니다. 진짜 자기가 김수환 취기경도 진짜 이제 죽음이 다가오니까 하느님한테 이게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테레사 수녀도 막 고백했다고 요즘 하느님이 안 느껴진다고. 어떤 신부님한테 보낸 편지 글에 그게 다 나왔거든요. 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게 솔직한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실전적으로. 그러니까 그럴 때도 참나랑 계속 만날 수 있는 실력을 안 닦으시면 그러니까 잘 될 때는 되는데 안 될 때 답이 없다니까요. 근데 일주만 돼도 안 되고 대고가 없는 경지에 이미.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것들이 귀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일주만 해도 귀한데 보세요. 일주만 해도 귀한데 초발실 보살도 문제가 있는데요. 법신을 조금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참나를 제대로 본 건 아니다라는 게 대승기신론 입장이에요. 참나 안에서 살고 있는 초발신 보살도 사실 참나를 제대로 본 건 아니다. 그래서 조금만 봤다. 한문으로 소분, 그러니까 소분은요, 작은 분량만큼 봤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거 그림 그려놓은 겁니다. 참나에서 선정과 반야의 어느 부분만 본 거예요. 육바라밀을 전체적으로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견성, 자, 보세요. 내 안에 본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밖에 못 봤다라는 거예요. 참나 안에선 살아요. 초발신보살도 이미 발심했다는 건요. 발심이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 사람을 발심보살이다 그러면 발심이 이제 멈추지 않는 분인데 그런 분도 참나를 만나서 사실 발심한 건데도 참나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했다. 그럼 참나를 언제 이해했냐? 대승기신론에서 일지보살부터는 법신보살이라고 불러줘요. 이름이 아예 법신보살이에요. 다르죠. 참나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말로 일지까지만 가놓으면 일단 법신보살입니다. 일단 검은띠예요. 검은띠라는 점에서 1단이나 9단이나 똑같잖아요. 일단 검은띠 따놓으시면 제일 안심이고 안 돼도 일단 저기 빨간띠 따셔야죠. 1급은 빨간띠는 따셔요. 이제 검은띠가 넘봐지고 제 욕심이 9급만 돼도 구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 욕심은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을 학당에 오시면 1급까지 끌어올려 드리는 게 저희 욕심이에요. 그리고 1급 이후 살아가시는 동안 1단까지 가실 수 있을 거라는 1급 정도 실력만 확실히 체크하고
제 강의 꾸준히 들으시면서 양심 중요한 줄 알고 사시면 사시는 게 그대로 수행이 돼요. 그냥 살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양심으로 자명하게 하시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사는 과정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일단은 따고 가시지 않겠는가 제 현실적인 전략이에요. 학당에서 1급까지는 계속 확실하게 지도해드리고 1급 이후는 살아가시면서 계속 실력이 느시게 만드는 거. 혼자 살아도 계속 양심을 못 버리게 만드는 그게 저희 일단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게 인류를 위해서 제일 좋은 일이에요. 일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정치 뭐 다 좋죠. 다 좋은데 사람들 보살 만들려고 하는 거지 정치도. 사람들 보살 만드는 거 그 권력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바로 해버리면 저희는 지금 이게 제일 귀한 일입니다. 뭐 저희도 정치도 다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지만 제일 귀한 거는 보살 많이 만들어내는 게 제일 인류를 위해서 남는 장사거든요. 좀 노력해 주시고요. 대반 열반경은 대승 열반경입니다. 소승 불교에서 중시하는 열반경이 있어요. 초기 불교에서 나온 열반경이 있고 대승불교에서 나온 열반경은 대승적인 내용이 엄청 들어가요. 거기는 이제 또 십지체계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십주보살 그러면 일주보살이에요. 십주보살이란 말은요. 그 일주부터 십주를 헤아리는 그 카운트하는 그 레벨을 그렇게 따지는 그 경지에 들어간 보살이라는 거니까 기존에 그 일주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은 이제 십주보살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지체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십지보살이라고 하는데 꼭 십지가 아니라 일지보살만 돼도 불경에서는 십지보살이라고 해주는 게 십지체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지보살은요. 그 1주, 2주, 3주를 헤아리는 그 체계에 들어간 보살이에요. 그러면 일주보살입니다. 십주보살은 열애성을 조금만 알 수 있다. 다 똑같죠. 다양한 대승경전에서 똑같은 입장을 보인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 이런지 이제 아실 거예요. 일지. 일지가 재밌는 게 자, 일주는 참나에 안주는 했다라는 거잖아요. 일치는 땅지자죠. 땅처럼 굳어졌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에서는 열매를 맺었다. 불교에서는 땅처럼 견고해졌다. 통하지 않나요? 육바라밀의 실천이요. 견고해져야 돼요. 육바라밀의 실천이 어떤 결실을 맺어야 그때부터 성화가 되고 그때 일지가 되고 하는 겁니다. 칭의는요. 노력 안 해도 돼요. 이건 노력 안 해도 돼요. 명상만 잘해도 얻어요. 기독교식으로는 기도만 잘해도 얻어요. 이건 그냥 기도만 잘해도 어느 날 뿅 가면 얻어요. 아, 내 안에 성령이 있었구나. 아니면 성령 받았구나. 뭐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성령 안에 거하면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성령 뜻대로 진짜 살았을 때 얻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정해쌍수. 이건 화두만 들고 있어도 얻어요. 이 경지는. 요 경지는요. 육바라밀 못하면 못 얻어요. 화두로 견성한 고승이 주변 사람들한테 육바라밀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러면 영 그 상태로 가는 겁니다. 1급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죄 안 지으면 다행이고 또 탈선해버리면 그나마도 1급도 날려먹고요. 그래도 그나마 양심 지켰을 때 육바라밀을 잘은 안 해도 크게 어기진 않았을 때 그 1급이라도 유지되는 거예요. 뭐 누군가는 육바라밀을 전공해가지고 일지로 가버려요. 그런데 1급에서 일지는요 하늘이에요. 안 보여요. 실제로 확철대오 해서 얻으신 분들이 왜 거기서 멈추느냐. 자기 위에 하늘이 없는 줄 알아요. 양심하라가 답이라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저 그런 분들 만나서 대화해보는데요. 24시간 깨어있어요. 근데 양심이 답이라고 하면 화내요. 어디 양심. 윤리를 버리래요 저한테. 이니에지 육바라밀은 에고의 노름일 뿐이다. 그래서 제가 지켜보잖아요. 본인 양심 어겨서 계속 사고 터져요. 본인 삶에. 그때마다 몰라로 이겨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업은 칼 같습니다. 말 싸가지 없이 나가면 그런 결과 반드시 와요. 그 사람한테. 그런데 본인은요. 계속 그거를 하늘이 시험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더 깨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재밌죠? 칼 같습니다. 인간은. 저한테 야 윤리를 버려. 다 그 에고 노름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맞아요. 막 자기가 저질러는 그걸 계속. 그래서 진짜 가능하구나 하는 걸 저는 현장에서 진짜 그런 분들하고 살아보면서 얻은 거기 때문에
견성해서 1급에서 탈선해버리거나 1급에서 멈추신 분들은 심각한 문제 있다는 거를 뭐 저는 뭐 막연한 추측이나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하고 지내봤는데 제가 아무리 대승 얘기를 해도요. 쉽게 뭐 빠져나오게 못 하겠더라고요. 저 몇 년을 제가 같이 지내다 포기했어요. 어떤 얘기를 해도요. 대승적으로 표현해요. 근데 이분도 양심이 있으니까 결국 이분 맨 화내시는 거 보면 비양심적인 일 보면 늘 화내고 그래요. 본인은. 그럼 양심이 답이잖아요. 그럼 또 아니래요. 열반이 중요하대요. 몇 년을 지내봤는데 저녁쯤이 되면 대승적이 돼요. 저랑 놀다가. 저녁쯤엔 되게 대승적인 일 하세요. 자고 나면 그래도 열반이 중요한 것 같아. 다시 어제 잠시 내가 방심했어 하고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나의 해탈이 제일 중요해. 딱 돌아가요. 어떻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실력도 짧았겠지만 지금은 또 다르겠지만 이게 벌써 한 십몇 년 전 얘기인데 한 17년 전 얘기인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거 엄청난 그게 하나의 장입니다. 그 장을 못 벗어나요. 그 집 장의 지배를 받아요. 소승이라는 장의 지배를 받으면 누구 말도 안 들어서요. 사실 제가 그래서 이런 그런 얘기를요 그 드리는 거예요. 잠깐 방심하면 멀리 가십니다. 공부 실컷 해놓고도 그렇게 됩니다. 대반열반경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대반열반경이요. 무서운 경인 게 여러분 그 대반열반경은요. 초기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진짜 싫어합니다. 그 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요 얘기랑 그 뒤에 얘기. 열애성은 열애성 참나 얘기래요. 열애성은 열애의 씨알은 지실로가 아니라 진실로입니다. 진실로 영원히 소멸하지 않으니 그러면 이제 초기불교 분들은 이런 부분이 힘들어요. 아트만 사상이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초기불교에서는 다 무상해야 되는데 영원히 소멸하지 않으니 마땅히 열애성이 항상 존재한다. 상주 불변하는 물건이다라고 얘기해버려요. 항상 존재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물건임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거 힌두교다 뭐 열반경 아주 싫어요. 힌두교적인 교리다 하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를 부정하기 때문에 초기불교, 소승불교가 도저히 대승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참나 인정 안 하면요. 육바라밀이 시작 안 됩니다. 제대로. 그거 딱 관찰해 보세요. 참나 인정 못하는 분들은요. 육바라밀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좋다고는 하겠죠. 그런데 생을 걸고 육바라밀을 하겠다는 원은요. 참나에 확고하게 그 안착했을 때만 발심이 일어나요. 그 전에는 안 일어나요. 왜? 영원한 물건인 참나가 나한테 육바라밀을 명령하기 때문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나가 불확실하죠. 그럼 육바라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힘이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번 생에 적당히 하고 열반 열차 오면 빨리 타고 그냥 집에 가야지 하는. 그러니까 집에 가기 전까지만 내가 육바라밀 할게 하는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밑에 또 보세요. 대반 열반경에 상주불변의 나. 아예 나라고 해요. 한문도 보세요. 아 그러죠. 나는 나라는 것이 바로 열애장이니. 이러면 이게 불교인들이 힘들어합니다. 아 제발 이런 말. 경외에 이런 말이 있는 거야. 나라는 것이 열애장입니다. 여러분. 참나가 아예 인정돼요. 참나가 열애장이니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갖고 있다. 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나라는 것이다. 힌두교 경전 같죠? 이와 같이 나라는 것이 애초부터 항상 무량한 번뇌에 덮여 있어서 중생들이 볼 수 없는 것이다. 다 나라는 존재감이 있는데 나라는 존재감을 직시하지 못해서 중생들이 헤매고 있는 거지. 나라는 게 열애장이라는 걸 알고 나면은 다 불보살 될 수 있다. 이 이론이에요. 그래서 십주보살 되면 나라는 것을 보긴 보는데 조금 본다. 나라는 것의 본질을 조금 본다. 자, 기독교식으로 성령을 만나긴 하는데 성령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자, 성령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가 다른 식 표현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 성화, 거룩해지려는 노력을 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하니까 같이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룩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서 성령 받았어. 근데 조금 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는. 지식으로 알 수는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알면 자기도 같이 거룩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열의 씨알, 열의 그 육바라밀의 진리가 우리 안에 다 갖춰져 있는데 중생들은 그게 덮여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알아낸 만큼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창세기 때부터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인간들 하는 꼬라지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덮여 있는 거예요, 번뇌에. 그러니까 그 번뇌를 깨고 하나님의 형상을 복원하려면 애초에 원래 있던 형상을 그럼 인간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게 돼 있다고요, 원래. 거룩하게 살게 원래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 봉인돼 있어요. 그걸 다시 풀어내려면 성령 때려야 돼. 먼저 성령의 벼락 한번 치고 성령이 이제 임해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 주인 노릇을 할 때 그 봉인이 조금씩 풀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한테 온전히 드러나서 내가 실제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감당할 정도로 성숙해지려면 일지보살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급보살은 성령하고 일단 친해진 사이지 성령의 진리랑 친해진 사이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안 나와요.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개발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을 통해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양반 일지보살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 양반은 일지보살이에요. 불교에 오면 일지 자격증 나와요. 일단 단증 받아가세요 하는 그런 정도 실력은 돼요. 그 교회에 사는데 성령인들 24시간 멸하지 않고 선악을 정확히 판가름하며 하나님의 안목으로 양심을 지켜가면서 이제 거룩해진 존재. 요 정도까지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경지, 성화의 경지. 성화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라서 일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 엄청난 단계가 또 있습니다. 불교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뒷얘기는요, 하지도 않아요, 경전에서. 왜? 중생들이 그런 얘기까지는 지금 과하다해서 어디까지나 너 나 있는 거 아냐? 이런 지금 되게 경전들이 공력을 쓰는 것이 1급까지 끌고 가는데 공력의 그 한 7, 8화를 거기다 써요. 모든 경들이. 뒷얘기는요 많이 안 해줘요. 제가 볼 때는요 그 경을 쓴 저자도 그렇게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참나까지는 확실히 아는데 그리고 육바라밀도 옳다는 건 아는데 자기가 막 한 경험담을 그 말하기에는 자기 내공도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경을 쓰신 분들도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아니 실제로 불교의 그 막 일지도 드문데 2지, 3지, 4지 보살들이 많았겠어요, 역사적으로? 많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경전에 그 높은 레벨의 내용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실제로. 대부분의 경전은 참나나 깨달으라 정도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은 하죠. 높은 경지 말은 하는데 그게 지식으로 말하지 경험담으로 말해주는 경전들은 많지 않다고요. 내가 십지 와보니 십지가 이렇더라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십지 가면 죽인다더라의 경이지 다 가면 좋을 거다는 거죠. 그 논리적으로 추리를 해요. 내가 한 일지까지 와보니까 십지는 죽이겠구나 이래서 경을 써요. 그래서 보면 어느 경을 보면 일지까지 가는 길은 자명하고 그 이후 길은요 대략적이고 뭔가 모호한 얘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저자가 일지까지 아는 분이에요. 그거 다 보면 구분됩니다. 실제로는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설을 쓰고 계신 여기까지는 자명했는데 여기서부터 뇌피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경들이 대승기신론도 보면요 일찍까지는 되게 자명해요. 그 이유는 되게 뇌피셜이 많아요. 진짜로 제가 대승기신론 강의할 때 호된 질책과 함께 그거 다 잡아드릴 거예요. 요거는 실제 가면 이렇게 안 됩니다 하고 막 질러놓으신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 제가 뭐 이런 느낌이에요. 다른 분들이 뭐 과하다고 할지 모르는데 저한테는 그게 자명한 얘기니까 대승기신론이 보면 그 저자분은 실제 마명보살이 쓴 거 아니에요. 그 더 뒤에 분이 쓴 걸로 보는데 좀 영업맨 같아요. 막 다 된다고 해놓은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그 개발자면 이거 안 돼. 팜플렛에 너무 과하게 나간 게 많은 거예요. 뭐 몇 레벨 되면 뭐 다 된다. 근데 실제 해보면 그 레벨에 그거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대승기신론에서 거품 쫙 빼드리고 여러분이 할 만하게 레벨을 그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 화엄경 제가 할 때도 그런 작업했어요. 화엄경에서도 좀 세게 질러놓으신 거 제가 다 잡아드렸어요. 대승기신론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많이 잡아드릴 겁니다.
그 얘기는 그 대승기신론 저자는 높은 레벨에 가보신 분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제 추리예요. 내가 해본 걸 가지고 추리하는 거예요. 내가 닦아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걸 보면 저 위에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전들이 많으니까 경전을 잘 이렇게 정리하면 또 길이 추리가 돼요. 경전의 그 성인들의 여러 자료들. 근데 그 자료도 과연 자명한 자료인가?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불경 연구할 때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다양한 분들이 이거는 불성의 가르침이다, 부처님 가르침이다 하고 다양한 수준의 경전을 내놔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경은 소승, 대승 막 섞여 있고 어느 경은 대승 얘기만 하고 이제 막 이것도 천차고 대승 안에서도 맷집까지 얘기가 자명한지 아닌지 다 천차입니다, 실제로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해드리는 게 좀 지는 몇지라는 거야? 막 이런 비판 들을까봐 하는데 자명하게 그 아닌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육조단경도 보세요. 여기도 그렇게 높은 차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철대오 하는 육조단경 자체가 확철대오까지만 자세해요. 어떻게 하면 확철대오의 경지에 갈 수 있나. 그거 보세요. 여기 신법이 나옵니다. 선지식이여 나의 법문은 선정과 지혜를 근본으로 여긴다. 이 얘기는 참나가 본래 고요하고 본래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본래 고요함이 선정이고 본래 알아차림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몰라하고 곧장 참나만 잡아 이 얘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참나만 바로 붙잡아 이 얘기를 선정과 지혜를 중시한다. 첫째로 미혹하여 지혜와 선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선정과 지혜의 본체는 하나여서 둘이 아니다. 보세요. 참나는 본래 고요하고 본래 알아차리지 고요함 따로 닫고 지혜 따로 닫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은 지혜의 본체요. 지혜는 선정의 작용이다. 이게 수신결에도 그대로 인용됩니다. 육조단경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참나는 본래 고요하죠. 그 고요함이 본체고 알아차리는 작용이 그 작용이고 그러니까 지혜는 선정의 작용이다. 또 그러니까 지혜를 쓸 때 선정이 지혜에 있으며 알아차릴 때는 알아차릴 때 이미 그 알아차리는 지혜 작용에서 고요함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명하게 알면 고요해야 돼요. 그리고 선정을 쓸 때는 지혜가 선정에 있다. 고요할 때는요. 고요한 중에 자명해야 돼요. 정신이. 자명하게 알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선지식이요. 이 뜻은 선정과 지혜가 균등하다는 것이다. 선정과 지혜는 항상 함께 다녀야 됩니다. 요게요. 확철대오 하는 신법입니다. 알아차리되 고요하고 고요하되 알아차리고 있어라. 늘 이게 이 자리에 안주하면 너는 이미 부처다. 이게 확철대오예요. 사실 부처 아니죠. 그런데 확철대오까지만 보통 제시하기 때문에 선불교는 일주 이상은 관심 없습니다. 일주까지만 만들어요. 넌 이미 부처다. 견성하면 바로 부처다 해서 일주만 되면 사실 진견성은 아니에요. 진짜 견성은 아니고 이건 초견성 정도는 돼요. 초견성만 하면은 이거는 부분견성인데 그래도 부처다. 이미 참나를 받지 않냐? 이미 너는 고요하면서 알아차리지 않느냐? 이미 선정과 지혜가 하나인 줄 알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는 부처다. 이게 육조단경의 논리입니다. 육조단경 때문에 그 이후 선불교는 일주까지만 추구해요. 화엄체계에서는 일주까지, 대승체계에서는 일주까지만을 추구하고 이분들은 그걸 일주라고 안 해요. 부처가 됐다고 하지. 그러니까 용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헷갈려요, 서로. 여기서는 이게 부처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선불교에서는 부처의 정의가 달라요. 대승불교에서는 12지에 대해서 전지전능해져야 부처라고 하잖아요. 선불교에서 부처라는 건요. 늘 깨어있고 늘 고요한 사람이에요. 늘 고요하되 늘 알아차리고 있는 사람을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육바람을 잘하는가도 묻지 않아요. 늘 고요하면서 늘 깨어있는 존재. 그게 대승체계에서는 일주보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불교에서는 그게 부처예요. 그 일주, 일지 이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선불교는 그냥 별도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두나 몰라를 통해서 한 방에 그 자리 들어가 버리면 그냥 끝난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이후 과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과정이 없어요. 아는 사람들은 있는데 자세한 과정은 없어요. 왜냐? 화두 터지는 것도 뭐 평생의 난제인데 언제 그 육바라밀과 같은 그 견성 이후에 얘기를 하겠어요. 이분들은 견성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자,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지금 육조 스님이 선정과 지혜는 둘이 아니야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까지 아셔야 돼요. 누가 얘기를 하면요.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은요. 지금 절에 가시면 선정과 지혜를 둘로 가르칩니다. 왜? 그것도 맞아.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원래. 선정과 지혜를 둘로 얘기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육조 스님은 그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선불교의 입장인 거고요. 그거는 그 또 서로 얘기하는 차원이 달라요. 절대계 차원 얘기냐 현상계 차원 얘기냐에 따라서 달라요. 현상계 차원에서는 선정과 지혜는 둘입니다. 즉 1선정부터 4선정까지 그리고 몰입의 4단계로 들어가는 선정 수련은 별개고 지혜 개발, 아공복공의 지혜를 챙기는 건 별개예요. 그런데 참나자리 절대계로 가면요. 원래 알고 있고 원래 고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지금 육조 스님이 말한 건 참나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장 그냥 몰라만 해서 바로 참나 들어가 버리면 원래 고요하니까 선정을 이룬 거고 원래 알아차리니까 지혜를 얻은 거니까 원래 너가 갖고 있던 선정과 지혜를 되찾아라는 가르침인 거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절에 가면 사선정부터 가르치 일단 기본 명상부터 가르치죠. 이거는 선정과 지혜를 둘러보는 거예요. 명상 공부하고 경전 공부 따로 하고 이 두 개가 만나서 근데 대승의 그런 현상계의 수행을 중시하는 차원에서도 만나서 가다 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로 모인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가 돼요, 결국에는. 그게 하나로 녹아요. 왜? 참나가 드러나니까. 결국 참나가 드러나면 하나로 녹아져요. 왜? 참나는 본래 고요하고 본래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최상승선을 가르치는 육조단경은 닦아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에고의 세계로 현상계로 선정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좀 대략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상승성 방식은 바로 참나를 깨달은 다음에 에고를 길들이는 거예요. 참나에 맞게 고요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결국 시간은 걸려요. 최상승성도 결국 시간 걸려요. 왜냐? 여러분이 바로 참나 만나도요. 참나랑 한참 지내야 알아요. 그러니까 참나 바로 만나서 아는 게 있어요. 그걸로 오도송도 쓰고 하는데 한참 지나면요. 아공복공이 정밀해져요. 아, 이 소식이. 그리고 한참 지나면 마음을 다루는데 이제 마음은 에고의 그 에고를 명상을 통해 다루는 것도 이제 자유자재해져요. 근데 참나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근데 그 일반적인 그 선불교가 아닌 대승 체계에서는 에고를 갈고 닦아서 나중에 참나를 만나게 하는 방식이에요. 결국은요. 이제 그 어차피 다 결국은 참나나 에고나 다 선정과 지혜의 달인이 될 때까지 어차피 가야 돼요. 그 선후의 문제입니다. 뭘 먼저 닦느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조단경에서 선정과 지혜를 둘러보지 말라는 것은 절대계 차원의 선정과 지혜를 얻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에고 차원에서 선정과 지혜 잘하는 거 부질없다. 육조 스님은 좀 그런 입장이에요. 사선정 네가 아무리 들어가 봐라 너 참나 모른다 이런 식의 입장이에요. 너 참나랑 그 선정과 지혜가 둘인 줄 아는 한 너는 아직 에고 상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사선정 들었다 하더라도 이제 거기서 지혜를 얻어서 참나와 에고, 참나의 그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닌 그 경지를 얻으면 그 양반은 또 견성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선불교 쪽은 최상승선 입장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기존 방식을 되게 비방하는 듯이 나오니까 신수대사가 그런 기본적인 선정과 지혜 강조했다고 육조 스님이 깐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불교에서 자기 라이벌 있잖아요. 신수대사가 그쪽은 기본적인 그런 명상과 지혜 수련을 좀 더 강조했고 육조 스님 오면 바로 참나 만나라 이걸 강조했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쪽은 선정과 지혜를 구분해가지고 차근차근 닦아가는 거를 좀 더 강조했고 육조 스님은 바로 들어가라고 했다. 그 차이에서 지금 입장을 대변하는 건데 실제로는 신수대사도 다 견성한 양반이라 결국 둘이 아닌 하나의 얘기를 강조합니다. 신수도.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달라요. 신수대사도 육조 스님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그쪽은 그런 방편을 더 인정하는 쪽이고 에고의 그런 닦음도 인정하는 쪽이고 육조 스님은 에고의 닦음을 되게 비방하는 쪽입니다. 신경도 쓰지 마. 그냥 몰라 해. 선정 지혜, 사선정 그거 다 개나 줘. 너 그냥 참나로 들어가. 거기 원래 고요해.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치는 스타일이에요. 육조 스님. 그래서 그 가르침도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래 거기가 참나야. 거기에는 계정해가 온전해. 육바라밀이 온전해. 왜 그 자리가 무슨 죄를 짓겠으며 그 자리가 뭐 그 자리에 무슨 나태가 있으며 그 자리에 무슨 이기심이 있어요. 참나 자리에. 그러니까 넌 이미 온전해 하고 참나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상계에서는 안 닦여 있는데 참나는 원래 온전하니까 원래 온전한 그 자리 얻었으면 된 거야 라고 이렇게 그러면 그 경지가 일주보살밖에 안 돼요. 대승체계에서는. 왜? 육바라밀이 형편없거든요.
이런 얘기를 좀,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선불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보살이 안 나온다는 거. 그리고 지금 같은 방식에서는 확철대오도 안 나온다는 거. 저는 그분들이 원하시는 확철대오라도 빨리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보살은 차치하고. 보살은 우리가 할 테니까.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 강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서는 확철되어도 못 나온다. 원리를 모르시고 덤비면. 그래서 닦기는 화두를 닦아놓고 바라기는 12지 부처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망상에 빠져요. 그 망상입니다. 참나를 바로 만났다고 무슨 12지가 돼요. 업보가 그대로 있는데. 근데 왜 이런 망상에 빠지느냐. 참나만 바라보는 선불교의 특징이에요. 참나만 바라보니까 자기가 부처된 것 같아요. 참나만 바라본다면요. 일주보살면 24시간 참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경지죠. 부처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자, 그런데 그 일주 도노의 경지는 어떤가 한번 또 보시죠.